그렇습니다. 근데 이 팀한테는 아주 슬픈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고 해요. 참가한 지 1년 동안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. 아,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돌풍의 주인공이 됐을까요? 네, 그건 말이죠. 롯데자이언츠의 고기철 코치야. 고철 코치죠. 고철 고철 코치하고요. 아, 그 다음에 데이터 양프라나. 네, 안나 감독이. 안나 감독의 새롭게 영입이 되면서 네. 이 팀이 새롭게 싹 바뀌었습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네. 진짜 야구장에서 캐치볼을 시작하고 방망이를 쳐보고 수비 훈련을 하고 땡볕에서 욕을 하면서 이게 잘 돼 안 돼를 떠나서 지금은 무조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그리고 실제로 또 잘 되고 있고요.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이것을 이렇게 잘 해내는 것을 보고 저 역시 지금 욕심도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저도 모르게 자꾸 선수들이라고 하는데 예, 저희 배우들이 모두가 어린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 다 하나가 돼서 지금 무대에서 야구를 정말 열심히 재현해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자신감도 생겼고 제가 연습을 하면서 보면서도 정말 이렇게 멋지게 나올 걸 알았다면 처음부터 좀 더 달려가 볼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. 네. 저희도 이제 6월 18일 날 공연이 다 상반기 공연이 끝났는데 한 3, 4년 전부터 가족 뮤지컬 쪽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우리 강병원 대표께서 이 작품을 주셨을 때 한번 공부도 해볼 겸 딱 제가 6, 7, 8 스케줄이 괜찮은데 저희 9월부터 또 열심히 달리고 그래서 시간이 딱 맞기도 했지만 공부해보고 싶었어요. 저희 나라에 너무나 한쪽으로 편중된 뮤지컬 상황에서 이렇게 가족 뮤지컬이 좀 좋은 창작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배우러 참여하면서 공부를 해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든 우리 라이브와 저와의 관계에서도 대학 내에서 제일 친한 두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너무 큰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가족 뮤지컬 멋진 성인 뮤지컬들도 잘 만드는 제작사지만
아, 이렇게 가족 뮤지컬을 부산시와 한다고 했을 때 의미가 되게 좋아 보였고 너무나 멋져 보였습니다. 그래서 배우로 참여하면서 옆에서 그 멋진 광경들을 다 담고 싶었고 이게 부산에서 되게 좋은 영향력이 돼서 가족 뮤지컬이나 우리 청소년 뮤지컬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 둘 더 아주 창작 뮤지컬로서 이렇게 어떤 성과를 낸다면 한쪽으로 편중된 그 뮤지컬 산업이 골고루 조율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리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. 그래서 너무나 좋은 이런 뮤지컬을 만드는데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부산에서의 첫 공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있습니다.